AI를 사용해서 단어를 확장하는 방법,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5단계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5단계인 이유는 큰 주제를 중간, 이제 작은 주제, 또 작은 주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이용해서 5단계로 지금 작업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단어가 나오고 있고, 한국어 번역을 해달라고 한것 같은데, 한국어로 안 했구나. 코리안으로 쉘 써야 되는데. 교환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 한국어까지 나오는 앞부분에서 조금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명령어를 잘 입력을 해야 얘가 결과를 잘 주기 때문에, 오늘 봐가면서 이제 적절하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음식에 대한 음식에 관한 열 단어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음식 종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뭐 맛에 관한 얘기를 주로 써놨네요. 자, 그러면은 스위트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랜덤하게 그냥 가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푸드에서 스위트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의 맛을 주제로 한 거였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스위트로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좀더 이제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10개의 단어가 나왔는데, 뭐 달콤한 디저트, 사탕, 뭐 제과, 컴팩셔너리는 어려운 단어네요. 꿀, 데카랑 탐욕스러움이 왜 나오는지, 슈거를 풍부한 맛을, 루시우스, 인돌전트, 딜라이트풀. 자, 여기서 이제 캔디에 관한 걸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쉬운 걸로. 디저트? 디저트로 가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캔디는 너무 제한적이고. 벌써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온 거예요. 푸드, 맛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맛 중에서 스윗, 달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문장도 다섯 개. 이 다섯 개의 문장도 수준에 따라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를 제어해서 심플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내용에 따라서는 그거를 변형을 해가면서 학습자들 수준에 맞게 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 디저트에 관한 건데, 케이크, 빵, 파스트리, 어려운 단어. 푸딩, 아이스크림, 타르트, 무스, 스무디 아니고, 소르베, 트라이플, 커스터드, 파르페. 어려운 단어들 많네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스텝이, 푸드, 스위트, 디저트. 푸드, 스위트, 디저트 나왔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이제 디저트 종류 중에서 이제 흔한 디저트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단어를 그렇죠.
네 번째 단계. 그러면 총,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갈 거니까, 이렇게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50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했더니, 스프콘, 선데이, 젤라토, 소르베, 토핑, 플레버, 프로즌, 크리미, 인덜전스. 인덜전스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핑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핑. 개연성 부분이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왜냐면 이게 주제가 처음부터 좀 음식의 종류부터 시작했으면은 좀 단계적으로 갈수 있는데 갑자기 얘가 음식의 맛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음식의 맛을 내가 얘기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맛을 얘기하는 바람에 그럼 제어는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소스, 치즈, 베이컨, 올리브, 뭐 오니언, 페퍼로니, 머쉬룸, 토마토, 뭐야 이거, 할라피뇨?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태리 음식 같기도 하고. 파인애플 같은 어떤 토핑의 자료들을 나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총 50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50개의 단어들이 어떤 그 단어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단어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것. 어차피 뒤에 부분은 다 날려버릴 거니까. 이제 지금 보면 딱그 50개의 단어만 확인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Delicious는 요거는 이제 살려놓고 Delicious에서 7번. 이번에 디저트로 했던 것 같은데. 디저트 종류에 대한 케이크, 카스타드. 다음에는 디저트 종류에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거. 다음에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제 토핑에 대한 거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토핑. 토핑에 대한 거를 찾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스, 치즈,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가 대략 50개의 단어가 나왔고 이제 문장이 일단은 또 중요하긴 한데 이건 뭐 별도로 얘기를 하고 문장은 25개의 문장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섯 단계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 빌딩 보케이브러리 단어를 공부를 해가면서 단어를 확장을 할수 있냐?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게 주제로 가다 보면은 얘가 단어들이 중복이 좀 되긴 하는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음식에 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 맛에 대한 10개의 단어가 나왔어요. 하고 뭐 음식의 영양가 주로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음식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열 단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열 단어 중에서 스윗에 했더니 중복되는 건 아직 없어요. 중복되는 건 없는데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는데 이거는 굳이 어려운 단어를 그냥 한번 정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아, 이런 단어 정도가 있구나 해서 공부할 때
체크하고 같이 공부하는 정도. 너무 어려운 단어나 때에 따라서는 생뚱맞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한 80에서 90%는 뭐 10개의 단어 중 8, 90%, 8개에서 9개는 정확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디저트에 대한 얘기를 해서 역시도 중복이 안 돼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단어의 중복성이 거의 없네요. 주제가 잘 넘어갔지만 사실은 너무 이렇게 단계별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쨌든 좀 이상한 단어들도 좀 보이고, 여기서는. 그리고 토피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하니까 또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또 중복이 안 됩니다. 그분 있었는데 좀 전라도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플레버 하나가 중복됐었나? 플레버가 처음에 있었나요? 플레버 풀이 하나 있네요. 딱 요거 하나. 플레버하고 플레버 풀, 뭐, 맛, 향미가 있는, 뭐, 이런 정도만 하나가 중복이 되고, 거의 중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15개 단계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기 이제, 토핑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소스, 치즈, 베이컨, 올리브, 오니언, 이것도 다 중복이 안 되는 애들이요. 그러면은, 지금 중복률이 없으니까, 50개의 단어를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50단어. 이게 공부를 할때 이게 오해 분량이라고 보면 돼요. 오해 분량. 오해 분량. 그리고 이제, 토탈 25문장을 공부를 하는데, 5회 5문장씩. 그러면은 평균 얘가 He drizzled barbecue sauce over his pizza as a topping. 이렇게 그 표현이 돼 있는데, 뭐 대명사나 전치사 이런 거를 빼놓는다고 하면 대략 문장에서 한 6단어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총몇 단어가 나오냐면, 5, 6, 30, 12, 150단어가 나오네요. 문장에서 더 많은 단어가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단어도 좀 있다. 그러면은 막한 50개의 단어, 아니 30개의 단어가 중복이 된다.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얘는 120단어. 문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나온 타겟 단어가 50단어. 그러면 총 해서 한170단어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5회 동안. 그러면은, 만약에 50회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50회를 공부하면 1700단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50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어를, 단어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좀할수 있다. 만약에 나는 좀 단어를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10개에서 곱하기 2 정도, 20 단어를 하게 되면 2배 정도가 되니까 1700단어가 나중에 이제 3400단어가 될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0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6800 단어가 되네요. 100회에는. 100회를 공부하면 6800 단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만 단어까지만 올라가도, 어느 정도, 한 중급 초보 단계? 그 정도 수준에서의 언어 구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빌딩 보케이버러리, 단어를 일단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표현들을 좀쓸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법도 제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가 돼야 되고, 그래야 발음이 잘 나오니까. 언어에 따라서는 듣기가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데 베트남어 듣기가 돼야 되는데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발음이 쉽지가 않다. 원래 어려운 발음이지만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는 어려운 발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발음 부분 듣기가 돼야 발음이 좋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쓰기 뭐 이런 거뭐 등등등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주고받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어 공부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번역된 걸 가지고서 이제 서로 읽어주고 하다 보면 뭐 뜻은 번역된 걸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주제를 5단계 정도만 걸치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그 짜임새 있는 단어 공부를 할수 있다. 음식을 주제로 10단어 했으면은 대략 또 10개의 큰 주제에서 또 작은 주제로 들어가고, 그래 중복은 될수 있지만 그러면은 음식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 여행, 자연, 기술, 인터넷, 스포츠 이런 식으로 큰 분류로 이렇게 해서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다양한 주제로 해서 단어를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 작성을 해보니까 가장 메인에 둬야 될게그 어휘력을 어떻게 하면 습득하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니까 이제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화, 발음, 문법, 또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수월하게 잘 된다, 내가 대화가 가능하다, 듣기도 된다, 그러면 이제 언어 교환하는 사람하고 이제 프리토킹 할수 있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한 번씩 넣어가면서 하게 되면 좋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을 AI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